시외로 나가려는데 차들이 막히네요. 보통 이 도로는 한가한 도로이거든요. 내 뒤에 배기음이 죽여주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거울로 보았는데 소리가 멋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오토바이가 유소장보다는 이탈젯 그리핀 400같이 이 클래식 오토바이가 멋있게 보이거든요. 고속국도를 달리는데도 차들이 많아서 속도를 내기가 힘들었는데 외곽으로 더 나가니까 한가하네요.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그 세 자리 숫자 도로는 평소에는 자동차 보기가 드문데 오늘따라 차들이 굉장히 많네. 중간에 서서 뒤 차들을 보내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산속에 있는 캠핑장에 차들이 많아요. 길가에 주차된 차들도 많고 계곡엔 가족들 놀러 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네. 펜션에 주차된 차들도 많고 덕동 계곡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차들이 많아요. 산속의 유료 주차장에도 차들이 많고 가만 생각해보니 7월 말과 8월 초는 휴가 피크 계절이죠. 도로와 계곡에 차들이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휴가 시즌. 저는 그 하루 코스 드라이브 할 때는 강원도나 충청북도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서해안은 주말에 차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 오토바이 구입 후 몇 번은 가봤는데 지금은 아예 안 가요.
갑자기 좌우로 흔들리는데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빵꾸구나. 미치겠네, 미치겠어. 왜 이렇게 빵꾸가 자주 나냐? 아, 야, 지금 해가 기울어지는데 어두워지긴 해. 빨리 고쳐야겠네. 이번에도 안쪽이 빵꾸가 났어. 안쪽이 휘부불량. 미치겠네. 지금 해 떨어졌는데 어두운 날 이거 하니까 안 보여가지고 조마조마해 마음이. 그래도 좀 일찍 끝나서 다행이에요.